삼투 현상이죠. 그래서 그런지 살이 되게 쫄깃쫄깃해졌어요. 보실래요? 오늘은 횟감용 연어로 아내가 만들어준 연어장을 먹어볼까요? 부드러운 식감의 연어는 처리가 이제는 쫄깃한 연어가 왔다. 동선 구독해주세요. 홍! 연어장을 먹어보겠습니다. 아내가 만들어줬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와, 이거 어떤 맛이냐면 간장게장을 살만 모아서 먹는 그런 느낌인데요. 장난 아닌데?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담가놓은 이 간장이 그 지난번에 그 양념게장 찍었었잖아요. 그때 남은 그 간장, 양념게장에 담겨져 있던 간장을 끓여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밀봉해서 뒀던 거에다가 지금 담갔거든요. 진짜 맛있는데요? 대박. 연어가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였어? 진짜. 그래요. 그리고 한 가지 좀, 예상 외였던 건, 연어가 되게 흐물흐물거리잖아요. 살이. 근데 간장에 담궈 놓으니까 수분이 밖으로 좀 빠져서 그런지 삼투 현상이죠. 그래서 그런지 살이 되게 쫄깃쫄깃해졌어요. 보실래요? 되게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입니다. 완전 밥도둑. 이거는 진짜.
그 이번에 산 연어는 횟감용 연어입니다. 지난번에 그 껍데기 같이 붙어있는 연어를 연어 이팅 사운드 통으로 하겠다고 샀다가 비려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. 알고 보니까 그건 구워 먹는 거라고 하셔서 이번에는 좀 더 비싸지만 횟감용이라고 써있는 걸 사왔습니다. 300g에 한 18,000원?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집 근처에 코스트코가 없어서 거기 가면 막 이만하게 판다면서요. 그렇게 사다가 연어장 담가서 해먹고 싶습니다. 잠깐만 몇 개지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아내가 3,000만 남겨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5,000원 남겨놔야 되겠죠? 그러면 이거랑 먹고 나머지는 간장에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원래 연어장 레시피에는 고추가 안 들어가거든요. 제가 봤던 레시피에는. 근데 여기는 간장게장 양념이라 이미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칼칼한 맛이 느끼함을 싹 잡아주고 참기름의 그 고소한 맛이 막 미치게 만들어요. 너무 맛있어 진짜.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 드셔보세요. 아마 저는 이미 양념이 되게 잘 돼 있는 그 간장게장 맛집에서 온 그 간장으로 해서 더 맛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맨쯔유로 하면 또 어떤 맛일지 저 되게 궁금하네요. 그거 또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. 여러분들께서는 일반 레시피인 맨쯔유를 넣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참에 간장게장을 한번 또 사드신 다음에 테이크아웃 해달라고 하면 간장 잔뜩 해서 담아주잖아요. 그래서 포장으로 쌓아서 게장 맛있게 먹고 간장 잘 모아놨다가 연어 이렇게 썰어서 탁 담가 먹으면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. 벌써 마지막이야?
김이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김이 없네. 간장 계란밥 먹고 싶은데요. 진짜 맛있겠다. 간장 계란밥도 따로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다. 요 간장에 먹는다면 진짜 진짜 끝날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